something.딱히 활용도를 모르겠다. 어우. 슬슬 한글 패치 있냐고요? 예, 있어요. 창작 커뮤니티 가보면 있어요. 팀에 개인이 올려둔. 바방, 바방. 오, 인두다, 인두. 얼마 안 했어요. 이틀? 아, 나 꿀당 싫어. 아주 좋아. 아, 아. 저요? 중간 보스하고 그 다음까지 깨봤어요. 그 검은 대교 다음. 그 깨고 그 다음 넘어가서 뒤졌어요. 그게 마지막. 그까지 마지막이었어. 도요금을 살까? 내가 보기엔 도요금보다 그냥 다른 거 쓰는 게 나은 것 같아. 병대월 오! 좋았어. 빠밤 빠밤 빰빰 데드셀입니다.
하. Oh yeah. Pega, 쓸 일이 없어가지고 내가 저걸 안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방패가 나중에 해금하면 쓸만한 게 생길 것 같더라고요. 아! 아! 이 겟. 아, 스킬. 아, 이거 피했는데. 힘. 아! 함정은 항상 할 때마다 짜증이 나고만. 힘. 출혈도로 중 출혈로도 중독시킬 수 있으며. 힘. 힘 4. 아! 파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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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우. 함정에는 꼭 한 대씩 쳐맞아요. 와, 이 관통 옵션 좋네. 관통 옵션 개좋은데? 1타 쌍피날리지도 좋은데? 이번판 느낌 좋은데? 느낌 좋아.
오. 오케이 좋아. 청사진도 두 개나 나왔어. 어 느낌 좋아. 하 중독된 지 피해 필요했죠. 봅시다. 아 근데 체력이 지금 너무 낮다. 4, 2 스탯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체력이 2 스탯이면 좀 많이 낮은데. 공격력 5 스탯 찍고 그 이후부터 뭐 더 올리든지 아니면 공 스탯 냅둔 다음에 여기에다가 체력만 더 올리든지. 체력 2 스탯은 너무 낮다. 후! 하! 자식 예전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. 역장 망표? 아 계속 다치기만 해.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 거야. 저기 무시하고 그냥 일단 가보죠. 어차피 저기 포탈 열려있어서 다음 포탈 나오면 저 포탈 타고 가면 되거든. 아이고 아 아, 저 왜 몹들은 벽을 관통해서 공격하는 걸까? 난 안 되는데. 불타는 저기 추가 피해 다니는. 근데 저 속공이 딱히 좋지가 않더라고요. 불태운다면 뭐 이게 저거 쏘는 딜레이도 크고 무엇보다 한 발당 딜이 너무 약해. 아 미친! 아 이거 피했잖아. 빨간 문이요? 네. 어떤 빨간 문이요? 뭐 아까 전에 시간 제한 있는 문 말씀하신 건가? 예, 들어가 봤죠. 한번 먹을 거 엄청 많이 주던데.
출혈하고 중독하고 같이 세팅해서 할 수도 있네. 아까 전에 출혈이 중독도 같이 일으킵니다 하는 그런 아이템하고 같이 조합해서 쓰면. 먹을 거 나와요. 자수정, 뭐 캣, 아이템, 뭐 그런 거. 차례 걸리지. 아 제발 잘못 찍었다. 아 나 체력 찍으려고 했는데. 아 솔직히 공은 지금 오면 충분한데. 아 공격이 너무 높은데. 아 공격이 높아서 낚을 건 없는데 체력이 낮아가지고. 아이고 발사체가 도관계를 내뿜습니다. 중독 세트로 바꿀까? 내가 보기에는 지금 화염인두 세트가 딱히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 이거 힘일부터 있어가지고 이게 더 나을 것 같다. 중독하고 중독으로 맞춥시다. 인두 세트 말고 중독세트로 하시죠. 오 스탯도 잘 나오고 이것만 좋은데? 느낌이 좋아. 보스 중간 보스전 빠밤 빠밤 빠바바 붐 띠니니니니니. 오케이 뽕. 솔직히 지금 이 정도 템 세트면 깨야 정상이죠. 아! 솔직히 이건 완전 템빨이다. 템 너무 잘 나와가지고.
화살 돌려받는 세팅 플러스 화살에 중독 달려있고, 이거 인두를 딴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. 인두를 중독했을 때 뭔가 추가 효과가 들어간다거나 그런 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, 나 진짜 이거 항상 느끼 잡고가는 애 진짜. 이번판 느낌 좋은데? 근데 방심하면 안돼. 항상 방심하면 훅 갔어. 파밍 상태 개 좋아가지고 진짜 맨날 방심했다고 훅 갔지 저거. 안녕하세요. 아 뭐야, 템서는 내가 아니잖아. 와우! 그래 이런데. 근데 방심하고 있다 훅 가거든요 이렇게. 와 이러다가 훅 가 진짜. 아 진짜 아우 뒤질거. 아 나 진짜 이게 너무 쎄. 체력이 그렇게 지금 많은 게 아니라서. 다른 애들 체력이 생각보다 너무 쎄. 이거 덧
곰덫을 먹을 필요 없어요. 아, 왜냐 효과가 쓰레기 같은 거밖에 안 달려있어. 지금 보스도 걸리긴 하는데 딱히 저기 첫 번째 보스 중간 보스 때 빼고 딱히 좋은 아니 희귀한 청사진 맵스 위상전환? 체력이 아, 또 엘리터 전이네 심지어. 올라갔다 돌아 내려와야 상점 갈 수 있구나. 오케이 오케이 돌아가냐? 저기를 갔다가 넘어와야 되네. 아니 몇 번을 갔다가 넘어와야 되는 거야? 아닌데 그냥 못 가는데? 저 위칸으로 올려가려면 결국엔 여기 끝으로 가야 되네. 미친! 와 범위 돌아